이재명의 비습과 그리고 이재명의 병원 입원 이런 상황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비습 가해했던 사람 67살 김모씨, 자, 이 자신의 범행 의도를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범행 의도를 알려달라 그러면서 한 장 분량의 쪽지도 써놨다고 합니다. 이 쪽지는 아직까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 의도를 기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나는 확신범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지금 여기에 확신범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여기 이 범행을 저질렀던 67살 김모 씨가 자기가 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칠 의도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본인의 변명문이라는 걸 통해서 드러난 걸 보면, 자, 본인은 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대명을 살해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재명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경제가 폭망하고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자, 이재명이 되면 더욱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마치, 자, 이 반대 말하자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 같은 걸 지금 이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도 상당히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 자신의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숨기거나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본인은 바로 이렇게 알리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부산대학에서 제대로 처치를 받지 않고 바로 서울대학교를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응급이라고 했는데 응급이 아니라, 자, 이 전체 보면 수술하는 과정까지 걸린 시간은 5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이 걸려서 수술했다는 건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자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1.4cm. 자,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뭔가 쉬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브리핑을 하지 않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걸쳐서 이걸 이틀이나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상태가 아주 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 지난 일이지만 이재명이 정성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게 포착됐습니다. 오후에 문자 주고받는 것도 포착됐고, 어전 8시에도 문자가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오전 8시에는 부산대학교원에 있는 거기 의사들에게 잘 이야기해가지고 고맙다 인사해라 이렇게 지금 정성호가 이재명에게 이 설명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상태가 안 좋았어, 자, 지금 뭐 안정을 취했다 이랬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에 보면 뭔가 이 사건이 계속해서 아주 미스테리한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 변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자신의 의도를 기자들에게 말해달라 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해당 쪽지는 A4용지 한 페이지 분량으로 친필로 썼다고 합니다. 자, 김씨는 4-5페이지의 문건 또한 변호사에게 보여줬는데, 자, 그래서 해당 문건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씨가 뭔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본인의 의지인지 의도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씨가 범행하기 전날에 지금 봉화마을도 갔다 오고 또다시 봉화마을에서 평산마을 책방, 평산책방까지 갔다 왔다. 그러니까 노무현과 문재인 쪽에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자, 그 가는 과정에서, 자, 누군가 승용차를 태워줬다는 겁니다. 자, 운전자는 따로 있고 두 사람도 다른, 이 세 사람은 다 아는 사이고 김씨는 따로 거기 태워줬다. 그런데 갔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도 또 이 창원 보훈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숙소까지 모텔까지 벤츠 승용차가 태워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변명문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걸 누가 이 우편을 보내달라 해도 그 우편을 보내려고 한 사람, 그 사람을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긴급 체포했는데 하루 만에 풀어져 버렸습니다. 경미하다는 겁니다. 경미하다. 자,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좀 수상하다. 자, 경찰의 체포 당시에 압수당한 변명문에 이재명을 해야 되는 의도나 계획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인은 있지만 확실한 구절은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재명을 해야 되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의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체포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난 조력자 A씨에 대해서는, 자, 그 피의자 김씨가 본인은 단독범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 A씨는 김씨에게 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독범행이다. 그러니까 경찰이 풀어줬단 말인가? 아니, 본인이 아무리 단독이라 하더라도 정황으로 보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의 배경이 누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자, 신문을 해줬다는 사람은 여기 뭔가 혼자가 아니라 거대한 세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드는데, 자, 거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 수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감 중인 김 씨에게 접수된 면회 신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 씨는 가족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인도 있고. 그런데 김 씨를 면회하는 사람은 아직 없고 가족들도 면회를 신청한 바가 없다. 이렇게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김 씨를 영장실질심사 때 한번 봤고 그때를 제외하고는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국선 변호인인 것 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할 때 한번 보고 그때는 그 외에는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를 법률적인 조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변호인도 뭔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김 씨의 당적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해보니까 이 변호사는 당적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단독으로 썼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당적에 대해서 물어봤나 이렇게 당적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민감한 문제라서 경찰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 지금 뭔가 경찰과 똑같은 입장이고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갑자기 당적을 공개하지 못하겠다 하더니 내일 이 김 씨에 대해서 자 인적 상황에도 공개하지 못하겠다 경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김 씨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10일날 바로 내일 이뤄질 예정인데 그런데 여기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김 씨를 도와줬던 사람, 조력했던 사람 또는 차를 태워줬던 사람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혹과 현장에서도 그 이 흉기 찔렸다고 하는데 뭐 피 혈흔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현장도 경찰이 가서 말끔하게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물청소로. 현장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흉기를 본 사람도 별로 없고 화면에 보니까 흉기가 자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억척이 지금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발생에서부터 그리고 부산대 수술을 안 받고 서울대까지 올라온 과정과 그리고 올라온 뒤에 이재명이 문자를 가지고 정성호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걸 보면 지금 오전에도 한 차례 있었고 오후에도 있었습니다. 오전 8시경에도 있었고 그리고 오후에 지금 오후 시간을 보니까 정성호가 문자가 주고받은 거 이재명과 문자 보던 거를 지금 오후 2시 29분 2시 6분에 이재명이 당직 자격 경쟁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간 그것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은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어느 정도로 징계를 할까요 하고 지금 정성호에 물어본 시간이 1시 16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기자에게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갑자기 상태가 좋아지니까 개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닐까 이렇게 말한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이재명 관련해서는 의혹 투성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피의자도 빨리 자신들 범죄 관련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는 지금 그걸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재명에게 모든 특혜를 다 줬다는 겁니다. 자 이 서울대학교 측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들어보면 교수들 가운데는 상당히 좌편향된 인물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저 이 이재명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자, 지난번에는 조국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 총장이 징계를 하라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총장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총장이. 그러니까 이 서울대학교가 이 좌편향 인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가고 다시 일반 병실에 오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는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의 대학병원에서 이송됐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산대학교 응급환자 같으면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자,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최고의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수술을 받지 않고 약 2시간에 걸쳐서 헬기를 타고 서울에 올 만큼 응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응급이 아닌 환자가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헬기를 타고 그리고 최고급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병원에서 바로 수술하고 또 중환자실에 가고 병실 배정받는 거. 자,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지 또 얼마나 순번을 많이 기다려야 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이재명에는 딱 전화 한 통만 가지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대학병원의 차별이다. 자, 서울대학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철저히 또 좌파에 대해서는 꼼짝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수차례 보도가 됐지만 서울대학교의 도서관에는 아직도 중국의 시진핑 기념관처럼 시진핑 관련 자료실이 있습니다. 관련 시진핑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학교에 가서 연설을 한번 했는데 그때 책을 기증했다고 그 별도의 도서관 안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시진핑이 앉았던 의자도 있고 시진핑 사진이 있고 시진핑 관련 책들이 쫙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에 관한 그런 자료실은 없으면서도 중국 시진핑에 관해서만 이렇게 모시고 있다시피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다. 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곳곳이 자경화되거나 또는 여기에 좌파들이 점령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서울대까지 완전히 다 장악했다 할 정도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사태가 잘 보여주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대병원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응급 환자거나 중환자들인데, 그런데 이재명은 한 큐에 이렇게 해결했다 한 겁니다. 자, 근거를 보면 지금 서울대학교의 이 그 발표도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꼭 들어맞는, 원래 서울대학교가 여기에 이재명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브리핑 한다고 예고를 해놨고 갑자기 1시간 반도 안 돼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 이유를 물으니까 나중에 뭐 환자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환자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를 서울대학교 모를 리가 없고 대한민국 사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재명 공인이고, 그런데 브리핑을 하겠다고 한 것도 서울대학교고, 브리핑 하겠다고 출입기자이 쫙 돌렸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하지 못하게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리핑을 누가 했냐, 더불어민주당에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브리핑하면서 이 환자의 부위가 2cm다, 중증이다, 위비고비를 넘겼다, 천운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주 위험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재판 지연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만 동정 여론이 얻을 수 있는지. 자, 그래서 그런 이 발표를 하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나, 거기 국민들 관심사인데 환부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뭐 이런 걸 전문의가 직접 집도한 의사가 발표를 해라 하니까 하지 못해서, 자, 서울대학교 민성기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다 하고 발표를 하는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이것 또한 뭐 부산대학교에서 지금 이 목 부위는 굉장히 이 민감한 부위고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아주 경험 많은 의사의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의 전원 요청, 즉 이송을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가 수술을 해줬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부산대학교 발작 뛰었습니다. 아니, 부산대학교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전화 한 통을 서울대학교의 이재명의 비서실장이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놔 놓고 부산대학교 요청했다고 하니까 부산대학교가 긴급하게 입장 발표를 하고 관련 교수와 그리고 센터장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거기다가 부산대학교 대학 교수의 의료진이 상당히 낮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고 굉장히 고난이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원에 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아니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 놓은 게 권역외상센터고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인데, 자,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다고 발표해놔놓고 나중에 브리핑을 하고 난 뒤에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철저하게 이재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피습 과정도 여러 가지 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기자들이 묻기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래서 왜 맨 처음에 이송을 담당했던 경찰과 그리고 부산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입장이 다른지, 왜 헬기를 타고 왔는지, 왜 상처 부위가 뭐 2cm로 했다가 1.4cm로 바뀌었는지, 이게 알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환자의 이런 상처 부위는 보면은 대강합니다. 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소방 관계자도 전문가고 부산대학교도 전문가고 서울대학교 전문가인데, 자, 그래서 이거를 놓고 질문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러려면 왜 기자회견을 했냐, 이렇게 많은 사람 모아놓고 뭐 하는 짓이냐, 기자회견을 왜 했냐 이렇게 하니까 다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더니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서면 질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쪽지를 적어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더 멘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철저하게 이재명을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한 것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자,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가, 자, 특히 이 야당 측에 너무나 비굴하게 군다. 제가 말씀드렸던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 조국을 지키려고 하다가 총장이 징계받는 초유의 사태, 그러면서 조국이 이 기소가 된데도 월급을 따박따박, 자, 조금 감액이 됐지만 월급을 따박따박 주고 있어서,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꿋꿋하게 서울대학교는 조국에 월급을 줬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이런 세계가 아닐까. 자, 그러니까 뭐 강남 좌파란 말이 있듯이, 자, 이들 세계에서, 자, 그들의 서로가 소통되고 서로가 연결되는 사람들, 자, 이러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도 특권 중에 특권을 노렸다, 헬기 타고 서울대학병원에 최고의 병원이 있다고 하는 부산대 외상센터를 두고 좀 더 잘하는 데 간다고 해서 서울대학병원 왔다는 겁니다. 이러니 그동안 좌편향에서 굉장히 서울대학교의 말하자면 편의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조국도 그렇게 많이 말했습니다. 뭐 모두가 개천에 다 용이 될 수 없다, 가재, 붕어, 개오리, 가분기가 돼도 좋다, 그런데 본인만은 이 아들을, 딸을 의사를 만들고 싶다, 의과대 보내지 않고. 자, 장하승도 과거에 내가 강남에 살아봤더니 여러분 다 강남에 살 필요 없더라,
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자기들끼리만. 그게 이재명이나 서울대학교가 딱 이해가 맞아떨어지 갖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서울대학교가 이재명을 보호해 주려고 했다. 자, 이재명에 대해서는 또 좌파 야당에 대해서는 너무나 취약한, 너무나 힘이 없는, 그야말로 굽신 영이 꽉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인천 계양을에서 관련해서 본인이 거기 출마하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 신년 할례 인사를 갖다가 본인이 자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나아가야 할 길을 꽉 막고 있는 이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돌을 내가 치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희룡 전 장관이 그동안 자 이재명이 가는 곳은 따라가서 반드시 이재명을 꺾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 발언이 있자 오늘 정봉주가 이재명에 대해서 불출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 원희룡 전 장관이 나가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불출마할 수 있다는 썰. 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이 피습과 관련해서 자 이게 우호적인 여론, 동정 여론이 일어나서 이 이재명에 대한 여론은 확산되면서,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이재명이 깃대만 꽂으면 당선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아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출마를 포기하고 대신에 비례대표로 갈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봉주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지금 인천 계양을에 더 넓은 사무실로 마련할 정도로 지금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고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니까 자, 정봉주가 나서서 자, 이 원희룡 전 장관은 헛발질을 한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 이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자, 안 나갈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 대놓고 본인이 나서가지고 잡겠다라고 하는 건 오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 이재명의 지금 복잡한 속내가 다 들어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 정봉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 목적이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목적이 국회의원 또 한번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보 진영의 강력한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자이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판단을 해서 자, 불출마하면서 대신에 비례대표로 나갈 수 있다. 요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자, 이 원희룡 전 장관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에 나가겠다고 선언하지 않는데 가서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두르면서 나한테 맞으려면 이쪽으로 와라.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과의 대결을 위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은 헛발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굳이 이 말기를 왜 할까? 자, 그래서 이 정봉주는 김종인이 이재명 대표 불출마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자, 좋은 충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김종인도 이재명은 출마하지 않고 뭐 전체 선거를 돌보는 이런 작업을 하라 하니까, 그게 전체 선거를 돌보려고 하면은 자기가 지역구에 묶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비례대표로 싹 빠지고 그래서 인천 계양을에 안 나가려고 한 것 아닐까. 자, 이게 지금 이재명이 쇼를 또 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에 더 넓은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지금 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나는 출마를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유세운동을 하겠다. 사실 전국적으로 이재명이 나타나면은 자 후보들이 다 촌사리를 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만큼 비호감이 얼마나 많을까. 특히 영남 지역에서 이재명이 온다면 그야말로 이 돌을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 이재명 체제에서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을 맡았던 정봉주는 지난 8일날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에 서울 강북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자신이 과거 성추문 의혹을 거론하면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주장했던 이 박용진에 대해서는 내가 왜 불출마하나,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형벌이 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봉주도 지금 자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까 자 이거를 딸랑딸랑하기 위해서 이재명에 충성하려고 앞으로 전면에 나섰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정봉주는 그동안 이 당 상황에 대해서 전면에 나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재명이 자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동안 본인이 비례대표를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과 이 연동형 비례대표 이거를 과거 회귀하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과거 회귀하려고. 그러자 많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원희룡 장관이 구체적으로 이재명과 맞짱 뜨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정봉주가 나타나가지고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이재명이 급박한 심정이 다 담겨 있는 내용들인데, 이재명도 오늘 당무를 복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자, 그래서 이 관련돼서 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법 가지고 자기를 없애려고 했고, 그거 안 되니까 다시 펜 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칼로 해치려고 했다. 그렇지만 다 실패했다.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참 희한한 망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특정인, 즉, 김모 씨가 이재명에게 아주 돌출 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습한 건데, 마치 여기 법으로, 펜으로, 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치 거대 세력이 있어가지고 마치 국민의힘 세력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 이재명이야말로 망상을 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이재명을 해친단 말인가? 국민의힘인가 아니면 국민인가 아니면 한동훈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재명이가 법으로 펜으로 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굉장히 피해자인 걸 강조해가지고 다시 동정 여론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니까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서영교도 당에서 가해자인 67살 김모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가져와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흉기도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은 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나? 왜 당적도 공개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경찰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 피해자인데, 그리고 이 피해자에 관한 동정여론이 이래야 되는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습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동정여론이 막 이래서 선거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금 반대로 자 헬기를 이용했다. 부산대학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이 전원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의 특혜란 특혜를 다 누렸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은 부산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그런 환자였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그렇게 심한 환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서울대병원으로 이전했고 또 이렇게 응급수술을 받았다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계획이나 목적이나 또는 바람 상황 같으면은 자 이게 내가 큰 동정을 받아갖고 이번 선거에 크게 플러스 작용을 해야 돼.